스파이더맨 TV 형 스파이더맨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징검다리 가 아니라 아기다리 전 야구장치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롯데대 두산전인데요, 최영환 대 김민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박건우 거기 김지원 입었기 때문에 지금 빠졌고요. 그리고 이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승리는 2-6으로 이길 거라 예상합니다. 3번 타자 2대호 스트라이크 3볼입니다. 아, 또 견제구네요. 습관적으로 뭐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육성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기는 3대2로 역전이 됐습니다. 5회 초에 투자가 나갔지만은 병사타가 나와서 추가 점수를 올리지 못하고 5회만으로 넘어가서 지금 오히려 이제 한 점을 더 내주고 2대3이 됐고요. 차영환 투수가 4업까지 잡아놓고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한 타자 정도 더 상대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투수를 바꿔주네요. 아킨 투수는 아직 누구인지 전각판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두산의 왼손 타자들이 나오는 타석이기 때문에 왼손 투수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이닝을 잘 맞고 다시 6회부터 역전을 다시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킨 투수는 김진욱이네요. 네, 신인 투수 김진욱 투수입니다. 아까 3대2가 됐을 때 1사 2루에서 중전 안타였는데요. 김재유 선수가 홈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다가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공을 더듬으면서 타점이 됐고 그 주자가 지금 2루에 가 있습니다. 투어스 주자 2루 아직도 더 실점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욱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김진욱 선수가 3구 3진으로 깔끔하게 2개를 맞고 6회로 들어갑니다. 두산전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자, 3대3에서 한동희가 결승 홈런에 빵! 날려줬어요. 그리고 김원중이 나와서 잘 막아준 덕분에 이렇게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직관 승률! 제가 8승 8패를 했습니다! 두산전에서 4승 4패, LG전에서 2승 2패, KT전에서 1승 2패, 호주전에서 1승, KT전에서 1패, 총 8승 8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직 야구장을 가지 않아도 응원가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지훈 응원단장님을 실제로 봐서 좋았고요. 조지훈 응원단장님하고 악수를 하고 하이파이브도 했습니다. 조준 응원단장님하고 같이 콜라보 응원단장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동영상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빠밤!